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즈니스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미니몰이라고 하죠. 점포, 그러니까 스토어의 개수가 보통 작게는 4개, 많게는 한 8개 남짓 모여있는 미니몰. 이 미니몰에 있어서의 상권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마케팅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몰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미국에서는 로컬 에어리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미니몰의 그 주차장인 경우에는 앞에와 뒤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변에서 편리한 용품을 구비할 수 있는 상품들로 상점들이 모여 있곤 하죠. 자, 미니몰에 있어서의 주의할 점, 그리고 어떤 로케이션과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니몰에 있어서 내가 미니몰의 그랜드 오프닝, 새로 스토어를 오픈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한 기존에 있었던 오너로부터 오너십을 체인지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니몰의 입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면, 몰 안에 인앤아웃이 있는, 인앤아웃이 빈번한 스토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커피숍이라든지 베이글샵, 아니면 조그만 델리 같은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앤아웃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스토어는 아침 시간과 점심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픽업과 테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가 빠져나가는 상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시던 간에 그에 준해서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 스토어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차장 확보. 미니몰, 미국에서의 미니몰의 형태에 있어서의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은 앞쪽으로, 스토어가 약간 뒤쪽으로 빠져 있고 앞쪽에 길가 근처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스토어가 길가에 위치해 있고 스토어의 뒤쪽에, 점포들의 뒤쪽에 주차장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들어가는 인 방향과 나오는 아웃 방향이 서로 반대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 통행을 보통 형성하고 있죠. 하지만 같은 미니몰이라고 해도 주차장이 앞쪽으로 위치해 있는 경우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유로는 뒤쪽으로 위치한 주차장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커스터머들이 돌아서 앞쪽으로 걸어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뒤쪽으로 파킹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파킹 랏들이 벽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좀 좁습니다. 공간이 좁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능하다면 몰 자체에 앞쪽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긴 시간 동안에 나중에 봤을 때에는 앞쪽으로 인앤아웃이 되면서 전체의 내 상점을 다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뒤쪽에 파킹을 하고서 앞쪽으로 걸어와야 되는 커스터머는 내가 가고자 하는 스토어만 보통 타겟으로 하고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차를 해놓고 나서 전체 미니몰에 있는 상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관심을 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래서 주차장이 앞쪽으로 위치해 있는 경우가 뒤쪽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타운이 4개가 겹치는 사거리 지점에 미니몰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보통 미국에서는 사거리 지점으로 해서 각기 다른 타운이 겹치면서 크로스워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거리에 미니몰이 위치해 있는 장점이 된다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스탑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방향은 빨간불이 되고 나머지 두 개의 방향은 직진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50%의 운전자들은 스탑에 있는 동안에 미니몰에 어떤 상점이 있는지, 그 상점에서 윈도우에 붙여 있는 프로모션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사거리라는 장점은 4개 타운이 아침에 출근과 또한 주말에 어떤 이동을 하기 위해서 꼭 거쳐가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보다 로드보다는 훨씬 더 많은 통행량을 갖게 됩니다. 또한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반경에 내 커스터머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곱하기 4, 4배 정도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사거리에서 타운이 4개가 겹치는 타운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가 그랜드 오프닝을 하시던 기존에 있는 가게를 선택하셔서 바잉을 하셔가지고 새로 리그랜드 오프닝을 하시던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그리고 저녁 마감 시간 동안에 보통 그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지내고 있고 살고 있으면서 미니몰을 찾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렇게 길게 잡느냐면요.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계절적인 영향 그리고 도로에 있어서의 로컬의 어느 정도의 위치,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2주 만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만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헤어살롱이나 네일살롱 같은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그 주변에 있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머리를 다듬거나 또한 네일 서비스를 받는 게 2주에서 4주입니다. 그렇다면 2주에서 4주 만에 새로운 손님들이 다시 한번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평균 주기로 봤을 때에는 한 달.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까지 포함을 해서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는 오전 시간에 어느 정도의 붐빔이 있는지 오후 시간에 어느 정도 어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지 또한 아이들이 학생들이 방학일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과 지역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은 여름방학이 길고 어느 지역은 겨울방학이 길죠. 그 지역에 따라서 방학 동안에 티네이저 학생들의 이동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종업체 수입니다. 미국에서는 평균 로컬 에어리아에서 위치해 있는 미니몰에 1.5마일에서 최대한 3마일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동종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종업체 수를 파악한 후에 상, 중, 하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상은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인지도, 레피튜션이 굉장히 좋은 상점이 어느 것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중간, 또한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방문자의 수가 있는 경우 이러한 부분의 판단으로 해서 중간 정도의 중, 동종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하, 왜 하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되느냐면 동네 주변을 봤을 때 분명히 좋은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안 되는 업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들이 왜 비즈니스가 안 되고 있는지 어떤 이유에서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파악을 하실 때 제가 키다리쌤으로서 꼭 권해드리는 것은 비즈니스가 잘 되는 업체를 보시기보다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업체를 보시는 게 더 옳은 판단이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잘 되는 업체만 보시고 똑같은 비즈니스의 모델과 형태로서 준비를 하시는데 더욱 보셔야 될 부분은 비즈니스가 안 되는 업체를 보셔야 됩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실패를 하고 있는지 왜 커스터머로부터 나쁜 평을 받고 있는지 그래야지만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에 따른 실패에 위험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종과 나이 연령층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종이라는 건 백인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흑인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아시안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남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꼭 체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내가 거주지 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미니몰 주변에 1년 동안의 타운의 인컴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컴이 도로마다 천지 차이로 두 배, 세 배가 되는 경우에 타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5마일 반경 안에 이 타운의
아니면 이 타운 네이밍에 맞게 이 타운 내의 인컴이 1년 동안에 얼마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다음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이웨이가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로드 선상이 로컬이라고 하더라도 0.5마일만 가면 하이웨이지만 북쪽으로 3마일을 가도 로컬이 계속 연장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도로 사정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로컬 지역에 있어서 미니몰이라고 해도 주변에 하이웨이가 너무 많이 끼어 있는 지역보다는 레지던트 에어리어가 많이 있으면서 로컬로 왕복으로 로컬의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더 이익이 많습니다. 이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게를 새로 오픈하시는 경우가 아니고 미니몰에 있어서 그 전에 장사가 잘 됐다라는 주인의 가게 내놓은 셀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바잉을 하겠다고 결정하신 경우, 그런 경우에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전 주인의 말만 듣고 매상이 얼마였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만큼의 기프트 카드 상품권을 팔아왔었다. 또한 어포이먼트 북을 보면 알지 않겠느냐,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만큼의 월별로 어포이먼이 잡혀 있었다 라는 것을 보이시고 또 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70% 정도만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즈니스를 오랜 동안 해오셨던 오너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시기도 하지만 내가 팔려고 내 비즈니스를 결정을 했을 때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디스카운트 할인 쿠폰 발행이나 프로모션을 하시거나 기프트 카드를 세일해서 파셔서 순간적으로 단기간 내에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간적인 매출이 올랐을 경우로만 보고 비즈니스 밸류를 판단하셔서 비즈니스를 바잉하시는 경우는 나중에 바잉이 끝난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내 비즈니스를 오픈하면서 예전의 레코드하고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주인이 파시면서 주는 정보는 70%만 믿으시고 나머지는 다 내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니몰의 위치상의 특징은 인앤아웃이 있을 수 있고 주차장이 편하다는 장점과 인지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확인하셔야 될 건 1차, 2차, 3차로 나누셔서 수요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가게, 스토어의 주변으로 1.5마일에 얼마만큼의 거주자가 있고 얼마만큼의 단골 손님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즈니스의 평균 5% 정도는 VIP 손님으로 내 고정 고객을 확보하실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10%의 고객은 나의 충성도 고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충성도의 고객은 내 지역 주변으로, 내 상권 주변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주변에 있는 고객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0.5마일에서 1마일에 얼만큼의 거주자가 있고 내 상권에 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평균 3마일 이내에 로컬 에어리아에서는 특히 노인층, 시니어들은 3마일과 5마일까지는 로컬 에어리아에서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같은 3마일, 5마일이라도 하이웨이 3마일, 5마일은 노인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로컬 에어리아에서 3마일, 5마일은 가까운 거리로 선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3마일에서 5마일 반경 내에 내 손님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동종업체의 경쟁업체는 어느 정도로 지금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차 지역 구분입니다. 3차 지역 구분은 워크인 손님이 될 수도 있고 소문을 듣고 서비스의 질과 내가 느끼는 만족감으로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의 범위입니다. 평균 5마일에서 10마일을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고객이 어느 정도 있는지의 수요층을 1차, 2차, 3차로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으로서 소개시켜드린 미국에서 미니몰 내에서 스토어를 결정하셔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 여러분들이 꼭 판단하시고 간과해서 놓치지 않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주의하셔가지고 이 정보 내용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나 비즈니스 상권 분석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어떠한 매뉴얼로서 자리 잡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